났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한산대첩기 16강 김천대학교와 아주대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천대학교 이창호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종길 골키퍼, 오경석, 박재형, 안도형, 장진혁, 이승원, 한정수, 옥진영, 양준혁, 이승환, 박장현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주대학교는 하석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배서준 골키퍼, 문영준, 유은상, 한빈, 강우승, 이환희, 박준혁, 박영준, 권성빈, 김동영,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현재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양 팀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 팀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의 김천대학교,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의 아주대학교가 자리하겠습니다. 들어올립니다. 라인 따라서 한 번에 달립니다. 자, 내줬고요. 안쪽에서 슈팅! 오! 들어갑니다! 아주대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박준혁 선수였을까요? 아, 미드필더 지형에서 공간이 열리자마자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는데 살짝 굴절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공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 박준혁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아주대가 일찌감치 먼저 앞서 나갑니다. 느린 장면 다시 나오는데요. 박준혁 선수가 맞군요. 속도를 살리면서 달려갔고 굴절 없이 그대로 니어포스트 강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박준혁의 대단한 슈팅이 나오면서 아주대가 기분 좋게 먼저 앞서 나갑니다. 박준혁 선수는 미드필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또 한 방 걸리면 여지없습니다. 울산 현대고 유스 출신이고요.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승원, 왼쪽으로 열었고요. 박장혁 안으로 크로스 올라옵니다! 어허! 그대로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은 오경석 선수가 박스 안까지 한번 침투를 가져가 봤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권성빈 선수의 방해가 좋았고요. 지금은 권성빈 선수도 공을 직접 터치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역대 두 차례까지 우승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대학리그 강팀인데 자, 네! 떨어졌어요! 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박종길 골키퍼인데요. 일단 문영준 선수의 스로인이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도달을 했고요.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을 골키퍼가 먼저 처리를 해냈는데 네, 지금은 박종길 선수가 일단은 다시 일어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또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기엔 무리가 없는 날씨입니다. 자,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길게 때려넘었던 김천대학교, 그러나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자, 정확하게 밀어줍니다. 오른쪽 속도를 살립니다. 이승원 달려가면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클리어링! 아하! 반대편 전환 크게 가봅니다. 홍기욱의 패스 떨궈놓고 이성민 안쪽 바라봅니다. 오른발 직접 벗어납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슈팅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민의 슈팅 골문 왼쪽으로 자, 측면 지역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오른발 강력하게 펀칭! 세컨볼! 또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방까지! 순식간에 집중력을 살렸던 박종길 골키퍼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 각도가 나오자마자 강력한 슈팅을 때렸고요. 첫 번째 선방도 놀라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모든 장면에서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공을 건져냅니다. 지금 박종길 선수의 이 선방은 오늘 경기 글쎄요 흐름을 크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파고들다가 오른쪽 자 잡지 못했고요. 장진혁 빠르게 쫓아갑니다. 뒤에서 받쳐줍니다. 전성빈 왼발! 오호! 왼발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전성빈 선수가 왼발에 강력한 임팩트까지는 가져가주고 있는데 조금씩 정교함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환희가 잡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적절하게 가해줬던 장진혁이고요. 그 뒤에서 받치고 있었던 전성빈 선수가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조상혁 왼발로 반대편 뽑아줬고요. 뒷공간 달리기 싸움입니다. 자, 누가 더 빠를까요? 김은범! 그러나 공 따냈어요.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접어놓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아하! 이상민 안타까워합니다. 아 지금 접는 것까지 좋았는데 접고 안쪽을 바라볼 때 사실 동료가 있었거든요. 네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사실 장윤식 선수도 원래 공격 자원인데요. 자 지금 박스 안쪽 있어요. 머리로 밀어냅니다. 김동영이네요. 또 김동영입니다. 장진혁이 붙였는데 아하 앞쪽에서 뛰었던 이건우의 머리에 닿지 않았고 뒤쪽에서 김동영이 접근하면서 이환희 왼쪽 이성민. 자 후반전에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맞이했는데요. 이번에 왼발 크로스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멀리서 붙입니다. 들어갑니다. 조상혁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아이대형 아주 내가 이제 한 발짝 더 멀어집니다. 김천대가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 왼쪽에서 너무나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조상혁 선수의 신장을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네 지금의 크로스 전혀 견제가 없었고요. 박스 안쪽에서 조상혁 선수와 함께 뛰어주는 선수도 없었네요. 나준수 선수가 지금은 신장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이 붙어주면서 방해를 좀 해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조상혁 선수가 너무나 자유롭게 완벽한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아주 네 스로인. 자 주심 휘슬입에 물었고요.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여기서 종료되겠습니다. 8강으로 향하는 팀은 아주대였습니다. 김천대 역시 열심히 싸웠고 정말 잘 싸웠습니다만 박준혁 선수의 초반에 터졌던 중거리 슛 한 방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터졌던 조상혁의 헤더골 한 방으로 아주대학교가 2대0의 기분 좋은 승리를 챙깁니다.